네 무능력은 못 보고 끝까지.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다. 이번 특허 시비도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갔지.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. 이번 시비로 이미지 실추에 오드리 실적은 부진하고 해고자 자살에 2차 막말 파문까지. 거기다 투표회까지 저버리면서 네 무능력을 너무 드러내놔서 널 추천한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야. 이제 내 힘으로 네 해임을 막을 순 없을 것 같다. 그래도 막아주셔야죠. 내일 이사회도 있으니 난 그만 자야 되겠다. 아니요. 내일 이사회는 없을 겁니다. 뭐? 이사들한테 전화하셔서 이사회 참석 못하게 하세요. 이거 들으시면 아마 그렇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. 네가 뭘 갖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는 거 보면은 널 반드시 해임시켜야겠구나. 처음엔 실수로 바뀐 거 맞아요. 근데 알고 나서 말씀드렸더니 정영수 원장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. 친구분 쪽 아이가 몹시 약해서 위험했거든요. 뭐 체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네요.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.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. 본부장님. 어? 박복희 씨. 남의 자식이 바뀐 걸 알고도 놔뒀어요. 그게 고의로 바꾼 거랑 뭐가 다른가요? 또 모르죠. 간호사 모르게 일부러 바꾸셨던 건지도. 알리고 싶으면 알려. 난 모르는 일이었으니까.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생긴 일이라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면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. 아이를 위하는 단체 기부금도 내고. 그럼 사람들 다 잊게 돼 있다. 넌 이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니? 여사님 평소랑 달리 흥분하신 거 보니까 왠지 이 협박이 통할 것 같아요. 대대적으로 시끄러워서 비난받는 거 제가 해봤는데 꽤 힘들어요.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조용히 묻고 가시는 것도 좋으실 텐데. 야? 시경 오빠랑 박복희네가 이걸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박복희는 약점 하나 잡히시는 거고 오빠는 여사님이랑 정말로 연 끊고 싶을 것 같아요. 여사님이 선택하세요. 그럼.